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소유권이죠?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다. 옛날의 2% 등기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합친 거예요. 표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 2%. 자, 상속 농지. 자, 농지는 몇 프로다? 농지. 그래서 농지는 2.3. 외에는 몇 프로다?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 자, 상속. 항상 농지는 2.3이죠? 외가 28이다. 그래서 3으로 고쳐야지.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공유도 같이 가요. 합유, 총유는 정치인. 공삼이. 여기다 2를 더한다. 표준세율을 물어보니까 2.3. 그다음 니은 세 가지는 같이 가요. 공유, 합유, 총유. 맞네. 자, 원시는 몇 프로? 2.8. 맞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무상은 뭐다? 증여는 절대 농지를 보면 안 되죠? 비영리 사업자는 2.8.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몇 프로다? 3.5. 비영리 사업자와 왜? 우리가 증여받으면 3.5. 누가 받았다? 비영리니까 28이죠. 35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매매는 유상이잖아. 매매는 유상이니까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 빼고는 농지는 3%,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지예요? 외예요? 외는? 아, 이게 3%가 아니라 외는 4%로 가죠? 그래서 30이 아니라 40으로 고쳐야죠. 그럼 옳은 거는 뭐다? 니은과 디귿. 답이 2번인가요? 2번. 자, 다음 47번. 취득세 전체 세율이에요. 개정법이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돼. 1번. 가정 어린이집. 교환이잖아. 그럼 교환은 유상에 들어가요. 그럼 주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이니까. 그럼 하나, 둘, 셋이지?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이다. 이게 숫자가 뭐다? 6, 9, 9, 초. 그럼 얼마짜리 교환했다? 6억 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1%. 맞죠? 6억 원은? 만약에 7억 원이면 2%, 10억 원이면 3%까지 하나, 둘, 셋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가정 어린이집은 4% 하면 무조건 틀려요. 개정법. 자, 그 다음 골프장 고급주택은 사치잖아. 사치죠? 그럼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한다? 4배를 합치고. 그 다음 본점 사무소 과밀억 채권이죠? 2배로 중과한다. 둘 다 중과하는 거예요. 사치는 표준세율의 4배를 더하고, 그죠? 그 다음 과밀억 채권은 절반 2배를 더한다. 둘 다 중과세한다. 맞네. 그러나 3번은 병실, 백화점 이런 거는 도시형 업종이야. 그럼 과밀억 채권에 신증축할 때는 중과를 하지 않는다. 도시형 업종 이런 거를 중과하면 백화점을 안 짓죠. 도시형 업종. 자, 그 다음 4번은 환매 등기다. 매도자와 매수자. 그럼 환매는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다. 벌써 합판 틀렸네. 뺀. 합판이 아니라 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은 2%야. 이거를 천분비로 어떻게 표시해? 천분의 20.
벌써 100분의 200은 2배야. 1000분의 20으로 두 군데 고쳐야 돼요.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0분의 22%를 뺀.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그리고 같은 물건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추징하죠. 무슨 세율로? 높은 세율로. 그래서 5번은 이게 재산세로 가면 틀려요. 높은 세율로 추징하는 것은 취득세만 쓰는 용어다. 재산세로 들어가면 X다. 재산세는 높은 세율이 없어. 왜? 6월 1일 현재를 갖고 판단하는 세금이니까. 자, 넘어가자고요. 48번. 자, 48번은 뭐다?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2%죠? 그럼 2%짜리는 딱 뭐가 있어? 간주 취득 4개. 2%잖아.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 무덤. 등기는 과세 안 해요. 무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이 여섯 개는 뭐다? 2%만 과세합니다.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이렇게 딱 여섯 개가 포인트예요. 간주취득 네 개에다가 무덤, 임시건축물 1년 초과 2%. 임시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 2%만 과세하는 거. 기억. 이혼 위자료. 자, 이혼 위자료는 뭐다? 유상. 대물변제예요. 이거는 유상임으로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잖아. 그러니까 유상.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하나, 둘, 셋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재산분할이라고 나오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다. 표준세율에서 2% 뺀다. 그래서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하나, 둘, 셋, 넷.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그래서 취득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자료든 재산분할은 2%하고는 관련이 없죠? X. 그 다음 니은, 개수는 가액 증가와 면적 증가를 조심해야 돼요. 가액 증가니까 2%, 5. 그러나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가요, 중축. 원시취득으로 갑니다. 면적 증가가 아니니까 2%.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을 조심하자. 그 다음 디귿, 지목변경 등은 간주취득 2%. 2%짜리네. 자, 그 다음 설립 후, 시가 아니라 과점주주도 2%. 이게 간주취득 4개잖아. 무덤도 2%. 1년을 초과하면 2%.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그럼 뭐 빼고 다 2%짜리다? 기역 빼고. 그럼 몇 개예요? 다섯 개. 답이 5번이네요. 그래서 2%로 과세하는 거랑 2% 빼는 거,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 간주취득은 취득이 아니잖아. 2% 취득으로 본다. 등기 안 하는 거.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9번은 뭐다, 이번에는? 2%를 빼는 거. 빼는 거.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상속 나왔다. 1가구 1주택이 나왔네. 상속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2%를 더해서 표준세율. 근데 상속인데 뭐를 물어본다? 1가구 1주택. 외우면 안 돼요. 1가구 1주택은
2% 빼고 0.8만 과세한다. 누가 받았다는 거야?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하니까 2% 빼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2% 빼는 거. 감면대상 농지가 나오면 농지를 감면하라. 2% 빼고 0.3. 여기는 2% 빼고 0.8. 이렇게 나올 때는 2% 빼고, 요렇게 나올 때는 전체 표준세율을 딱 상속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 빼는 거 5. 또 하나 뭐가 있다? 감면대상 농지도 2%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합유가 나왔잖아. 그럼 공유합유가 여기에서 나오면 2% 빼고 0.3만 과세예요. 2% 납부하고 등기는 안 한 거는 뭐다? 2%를 빼고 0, 이 여기에서 물어보면 2를 더하는 거고, 뺀 거에서 물어볼 때는 2% 빼고 0.3. 2% 내고 분할 등기만 안 한 거다, 이거지. 5. 자, 이전. 이전도 뭐다? 2% 빼고. 왜 2% 빼? 2% 여기서 납부했기 때문에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취득세 납부는 2% 빼고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이전하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2% 빼고. 자, 그 다음 나왔다. 재산 분할 2% 빼고. 이번에는 개수. 면적 증가네. 중축. 이거는 표준세율 2.8로 가요. 중축. 면적 증가니까 가액 증가는 2%.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로 갑니다. 그럼 아닌 게 뭐예요? X. 5번도 X. 다 2% 빼는 거네. 뭐가 아니에요, 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와 면적 증가를 꼭 구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게 표준세율 2% 빼는 거, 2%만 과세하는 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50번 전체 세율 1번 포인트가 뭐다? 임시건축물이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1년 초과가 나오면 과세한다. 몇 프로?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기준 2%.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5. 자,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는 2%만. 외국인 소유니까 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취득세는 2%만.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등기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넘어갑니다. 자, 3번 공유 합유가 나왔다. 그럼 뭐를 물어본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뺀다. 앞에서 2% 납부한 거니까.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이건 단순 분할 5:5예요. 앞에서 2% 납부하고 등기를 할 때는 2% 빼고 초과하면 또 2%를 또 내야 돼. 자, 나왔다. 상속. 뭐가 나왔다? 농지인데 감면이 붙였잖아. 농민이 받은 거야. 2% 빼고. 감면이 붙으면 2% 빼고. 맞죠? 감면. 자, 5번 또 나왔다. 간접취득. 증가한 가액은 몇 프로만 낸다? 2%만. 간접취득.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 2% 빼는 게 아니에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만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중과 기준세율로 이렇게. 이건 2%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다 나왔어 이제. 51번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가는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포함하여. 가산세가 붙으면 포함하여 보통징수로 바뀐다. 2번 신탁재산 중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어떤 것만 부과를 안 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부과하지 않아요. 비과세. 신탁법이 아닌 이런 거는 다 부과하고 명의신탁 이런 것도 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신탁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개정법. 비과세 받았다, 면제 받았다, 경과 받은 후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 며칠로 법이 바뀌었다? 60일. 30일 틀렸네. 그럼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 제외 포함 틀렸네. 그래서 추징사유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두 군데를 고쳐야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재산권을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뭔 뜻이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전에 등기를 먼저 들어가죠? 이럴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로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미등기 전면에? 그럼 중과산세 몇 프로가 붙는다? 80. 매각하면 80이에요. 매각하면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잖아. 80대. 네 글자로 뭐다? 중과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하면 안 돼. 항상 보통징수. 답은 3번. 자, 그 다음 52번. 부가징수. 1.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이 바뀌었잖아. 작년에는 만원당 3원이죠. 올해부터는 만분의 뭐다? 2.5로 인하됐어요. 납이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잖아.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만원당 2.5 하루하루.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10만분의 25. 뭐를 물어본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왜 틀렸어요? 50이 아니라 75로 한도를 물어보니까 고쳐야죠? 75를 한도로 하죠. 자, 2번. 포인트가 뭐다?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0%를 간주취득은. 그래서 정답은 2번. 왜? 간주취득은 신고를 마친 거잖아. 땅 살 때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마쳤으므로 80%를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포인트가 뭐다? 토지거래. 포인트가 허가를 받기 전. 전자가 들어갔죠?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무효. 양도세든 취득세든 무효이기 때문에 60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대금 완납일 틀렸네. 허가일.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이에요. 자, 4번 역시 또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중과산세
몇 프로부터 80. 그러니까 80은 중과산세죠? 신고납부 틀렸네.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기다려라. 80%를 붙여서 보통 징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나왔네.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60일 무조건 틀려. 취득세를 등기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등기하려는 경우 아까 했었잖아요. 60일을 쓸 수가 없다. 접수하는 날까지. 정답은 2번. 자, 5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개정법이 있다고요. 취득 시기, 취득일. 왜 취득 시기가 필요하나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려니까. 1번, 정비법.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이전. 그래도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 받으면 정비법에 의해서 언제가 취득일이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절대 공법용어를 쓰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중빠른 날 하면 틀리다. 이거를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준공일. 그래서 준공일을 법조문으로 이렇게 길게 준공자로 시작하고 미리 입지도 할 수 있으므로 중빠른 날. 포인트가 뭐라고? 소유권 이전 받았잖아. 건축한 건축물을. 자, 그 다음 2번. 2번은 건축물을 건축했다. 내가. 내가 하는 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으므로 중빠른 날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 맞죠. 그죠? 아, 3번, 4번도 중빠른 날. 너무 자세하니까 안 되겠어. 틀린 답은 몇 번? 5번. 이혼했잖아. 제3분할 취득일은 뭐다? 등기등록일. 당초 취득일 하면 안 돼요. 벌써 60일이 지났잖아. 그래서 당초 취득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등기등록일. 뭔 뜻이다? 등기칠 때까지만 취득세 내면 돼. 아, 당초 취득일은 벌써 60일 지났어.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서 안 되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54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가액 50만원 이하.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연부는 50만원 여부는 뭘로 가격 따진다? 총.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판단하고. 연부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은 안 한다. 총 연부금액이 50만원 이하면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총. 꼼수부리니까.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포인트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누구에게 소유자 또는 양수인.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기 안 하더라도 2% 내야 돼요. 양수인.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부담부증이요.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증여지.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X. 아, X가 아니라 뭐다? O. 자, 4번. 설립시는 과점주주죠? 이번에는 본다. 틀렸지?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자, 5번. 개정법.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은 중과하잖아. 근데 며칠? 30일이 아니라 60일. 상속은 그대로 6개월, 9개월. 60일 이내에 뭐 했다는 거야? 고급 오락장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외의 용도로, 외의 용도니까 중과세 안 하겠다.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를 안 하겠다. 왜 이 용도니까? 포인트는 30일이 아니라 60일. 그래서 취득세는 30일이 나오면 무조건 땡이요. 60일. 추징사유도 60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60일. 답은 4번.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 동영에서 이거 했잖아요. 55번. 자, 등록면허세.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신고납부 O, 면세점 X. 면세점은 취득세에만 쓰는 거예요. 중과산세 X.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쓴다고요. 미등기 전매. 등기 안 했잖아. 등록면허세는 등기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자, 세부담 상한 X.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종부세만 쓰는 거예요. X. 기한 후 신고는 O. 물납 X. 소액 징수 면제는 어디에서만 쓴다? 2천 원 미만 재산세. 그럼 등록면허세에서 쓰는 거는 신고, 납부, 기한 후 신고 두 개밖에 없네. 답이 몇 번? 1번. 자, 56번. 틀린 거 세율. 1.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을 뭐다? 징수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읽는 순간 1번. 자, 상속은 조심해야 돼. 자, 상속은 취득세 큰 녀석이 뭐야? 2.8? 2% 냈잖아. 2% 냈으니까 빼고 0.8만 과세하네요. 8? 3.8 중에 큰 거 8? 3 틀렸네. 자, 3번. 대도시가 나오면 도시영업종을 빼고는 등록면허세는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이거 3배란 뜻이에요. 100분의 300. 200 하면 틀려. 3배를 적용한다. 중과세한다는 점. 자, 상속 위에 무상,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몇 프로야? 큰 게 3.5. 2를 빼야지 납부한 거니까. 15. 15. 그 답이 4번이네. 자, 유상. 취득세 큰 녀석이 몇 프로야? 4%. 2를 빼니까 2%. 그래서 맞네. 20. 그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57번. 과세표준 나왔다. 취득세와 원리가 소유권은 거의 같아. 1번. 미달했다. 미달하면 뒤에 지문은 원칙이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 맞잖아. 2번. 포인트가 뭐다?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하면 가액이 증가됐잖아. 달라졌잖아.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뭘로 바뀐다? 변경된 가액. 장부로 입증하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 자, 3번. 등록면허세는 신고사상 금액과 공부가 다르면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에요. 공부상 5. 공부기준이다. 5개 중에 공부기준으로 한다. 맞고.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맞고. 그럼 정답은 5번. 이거 배웠잖아.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는 왜 하는 거야? 채권, 돈 받으려고.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뭐다? 채권금액. 가져가 경매는 부동산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채권금액. 답이 5번이네. 자, 넘어가자고요. 58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세율.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과표와 세율은 1. 항상 50% 범위는 표준 세율. 표준 세율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무슨 등기에 한한다? 등록면허서는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가감할 수 있어요. 물어볼 때만. 모든 등기하면 틀려. 부동산 물어볼 때만. 자, 2번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지? 취득세가 몇 프로야? 2.8. 그럼 2를 빼니까 8 원시 취득. 자, 2번은 3번은 뭐를 물어봐? 말소 등기. 말소와 설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말소는 무조건 뭐다? 건당 6,000원이다. 건당 6,000원이다. 그럼 답은 3번이네. 단 이 지문이 설정 등기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 하면 큰일 나. 세율 숫자 앞에 꼭 조심해야 돼. 월 임대차 금액. 그냥 말소니까 틀리고. 자, 나왔다. 가져가 경매. 1000분의 2 앞에 채권 금액 맞네. 채권 금액. 부동산가액 하면 안 돼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 5번. 유상 주택. 여기 보세요. 유상이 유상 주택이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는 2%죠? 근데 주택일 때는 뭐다? 2% 못 빼잖아. 2% 못 빼는 것이 있으므로 취득세 세율에 주택일 때는 50%를 곱한 빼나면 안 돼요. 유상주택은 2% 못 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50%를 뺀다면 안 돼. 곱한. 그럼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 1%짜리는 절반만. 2%짜리 절반만. 이렇게. 3%짜리는 1.5. 유상. 뭐가 들어갈 때? 주택. 일률적으로 20하면 무조건 틀려요. 답이 3번이죠? 아, 주택 유상. 유상이 없다면 그냥 1000분의 20이고 2%고.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59번. 옳지 않는 것. 1번은 맞잖아. 설정, 변경, 소멸, 공부. 공부. 누구에게? 명의자.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야? 명의자. 맞죠? 광업권, 어업권,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죠? 여기까지는 맞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답은 2번. 등록면허세 해당한다고요. 뭔 뜻이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이거를 원시 취득하면 2%를 면제를 합니다.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원시 취득은. 그럼 면제하니까 취득세를 못 내잖아. 그럼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해당한다. 그 다음 3번도 똑같아. 제척기간 경과. 그럼 취득세 소멸 못 걷지? 경과했으니까. 그럼 무슨 세금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로. 자, 4번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취득세랑 다른 점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적을 때는 똑같이 시가표준액. 등록 당시.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맞고. 5번. 자산재평가 감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 재평가 전의 가액 하면 안 돼요. 답이 2번. 자, 한 문제만 풀고 식사하고 하자고요. 납세 무자 1번. 또 나왔다. 설정, 변경, 소멸, 공부. 자, 2번. 설정 등기는 공부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그 다음 말소 등기는 3번 권자가 집어지면서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 맞고 자 5번 4번 외관상 권리자 맞죠? 자 우리가 여기 봐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잖아 명의자 그럼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외관상 권리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 공유는 지분만큼 납부하는데 항상 공유자들은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에 뭐가 있는 거야? 취등록면허세에서 제2차면 무조건 틀려. 공유물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속도 뭐다? 자녀들이 여러 명 받지? 그럼 취득세 낼 때는 한쪽이 안 내면 한쪽은 공동 책임이 있어. 그래도 공동 상속 받으면 취득세 내나 안 내나 잘 봐야 돼. 안 내면 본인이 내줘야 돼요. 제2차 아니고 연대. 답은 4번이네. 자, 5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지? 포인트가 뭐다? 저당권 설정. 그럼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저당권자. 은행 맞네. 만약에 이 지문이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설정이니까 맞잖아. 말소는 은행이 지워지지? 그 누가 납세무자야? 말소 등기면 을이지. 을. 부동산 소유자. 갑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설정자인 을.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55분에 들어와요. 알아들었어요? 5분도 아쉬워. 자, 잠시 쉬었다.